사다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The Lotus Sutra, 묘범연화경 영어 강의 7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문수보살한테 이제 물었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문수보살의 그 답변입니다. 말하자면 이시 문수사리가 미륵보살마살가 급제대사하사대.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 보살 마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이제 말씀하였습니다. At that time, Manjushri addressed the Bodhisattva Mahasattva, Maitreya and all the great lords. 선남자들아, 여하유청컨대 금, 불, 세존, 욕설, 대법하사, 우, 대법우하며, 치대 법무하며 격대 법구하며 연대 법이시니라. 선남자들이여, 내가 생각한데 세종께서 이제 큰 법을 설하시며 큰 법비를 내리시며 큰 법소라를 부르시며 큰 법복을 치시며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바람을 잡죠. 말하자면 그동안 문수보살한테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미륵보살, 마하살과 여러 보살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다 이거죠. Good man, I think that the blessed one now preaches the great Dharma, send down the great Dharma rains, bless Dhamma, Kunti, and breaks the great Dharma drum. And he will speak the meaning of the great Dharma.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lessed one, 여기 부처님을 갖다가 이제 the world honored one이라고도 하지만 the blessed one이라고도 하거든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고. 선남자야, 제 선남자야, 아우 가거 제불에 증견 차서하니 방사광의에 즉 설 대법일세 쉬고 당지하라. 금불형광도 역부여시하야 용령중생으로 함등문지일체세간 이연지법일세 고로 현사선이라.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의 이러한 상설을 보았나니 이 광명을 오시고는 큰 법을 고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심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게 하려고 이런 상설을 나타내신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막 방광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설법하기 전에 말이지. 이건 문수보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막 모든 부처님들 그런 걸 다 옛날에 봤지만은 이런 지금 상서로운 이런 광명을 놓으신 다음에 이제 설법을 하더라. 이런 얘기고. 굿맨. I have seen these auspicious of many Buddhas in the past. Therefore, it is the same way that the Buddha is giving right now. So, please understand that these auspicious messages were presented to all sentient beings to hear and understand the unbelievable Dharma in the world. 그리고 이제 과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선남자야, 이제 그 뭐 기니까 한문은 내가 좀 그거 하고요. 뭐 한글로 된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선남자들이요, 과거 한량 없고 가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기겁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명호는 1월 등명열에 열애였고 은공이었고 정변지였고 맹행족이었고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었습니다. 열애 10호지요. 10가지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른 법을 연설하시니 처음이나 중간 그리고 맨 나중도 잘하셨으니 그 뜻은 매우 깊고 그 말씀은 공교하고도 묘하였으며 순이라여 섞임이 없었고 맑고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구조하였으므로 성문을 구하는 이에게는 성문 영각이란 말 있죠. 성문에 성문
여기는 사제법을 말씀하셨고 낙오 넣고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나서 마침내 열받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얘기에는 12인연법을 잘 말씀하시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람을 육바라밀을 잘 말씀하시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어서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 벽지부는 이제 영각이지 영각 그 이제 설명하신 거고 그 근기에 따라서 Good man in the past in the limitless and mysterious 아승지 이언스 이언스 겁을 얘기하는 There was a Buddha at the time and his name was Sun Moon 1월 등명 타타가타 더즈 고온 열애는 이제 더즈 고온이죠 더즈 컴 열애 가고 오고 was one perfectly self-enlightened perfected in knowledge and conduct well gone know of the world unsurpassed leader of the person to be tamed teacher of the god and humans the enlightened one the blessed one or fortunate one he was a buddha when he spoke the right dharma he did well at that beginning middle and last its meaning was very deep and his words were clever mysterious since he has attained the form of well virtuous conduct he speaks the four noble truths four noble truths 이제 사제를 얘기해요 사제법 사제 팔정도란 말이 있죠 두도주후식 쉬라바카 이걸 성문을 얘기하는 성문 히어러 당시에는 뭐 부처님 말씀만 들어도 바로 이제 도를 이룬 거고 so that they can escape from birth old age sickness and 생로병사를 이제 따른다 이게 쉬라바카 성문 사제법만 들어도 사제 the four noble truths 그 진리만 들어도 생로병사를 떠난다. Finally, attain nirvana. 열반을 성취한다고 그랬거든. And to those who seek pracheka buddha. 벽지부를 pracheka buddha라고 그래. One enlightened by himself. 스스로 그 깨달음을 이룬 부처를 갖다 벽지부리라, 벽지부.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우리는 꼭 그 어떤 법맥을 따지고,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해서 이제 맥을 이어가지만 또 혼자 독처에서 혼자 그 독성처럼 도를 이룬 분도 있거든 그런 사람도 그걸 프라체카 보더라고 그래 프라체카. He spoke well of Patika Samuppada.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Patika Samuppada. Commonly translated as dependent origination.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연기법 있죠? 연기법. 연기. 그리고 보도 보디사트바. He spoke well of the six parameters so that one attain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는 무상 정등 정각을 얘기하는 거고 excel perfect enlightenment and attain all kinds of wisdom.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계셨으니 이름이 또한 1월 등명이고 그 다음에 또 부처님 계셨는데 이름이 또한 1월 등명 이렇게 2만의 부처님이 모두 한 가지로 1월 등명이라 이름하였으며 성도 똑같아서 모두 파라타였습니다. 문수보살이 지금 과거 부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2만 명이 계셨는데 이름이 똑같았다. There was the Buddha. whose name was also sun, moon, sun, moonlight, 1월, sun과 moon과 1월, light. And then there was another Buddha, and the name of 20,000 Buddhas were also sun, moon, light. They were all Paratas, 이름이 Paratada, because they had the same last name, 성이 같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미륵 강제하라. 초불 후불이 개동 일자시니 명 1월 등명이며 10호 구족하시고 소가설법은 초중 후선이니라. 이제 미륵보살에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은 마땅히 아십시오. 첫 부처님이나 나중 부처님께서 모두 한 가지로 1월 등명이라 이름하며 열의 10호 있죠, 열의 10호. 10호를 이거는 뭐 쓸데없는 게 구족하시고 살아신 법문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나중에 모두 좋으셨습니다. You must know the Maitreya Bodhisattva, the first Buddha and the later Buddha, all named the same name, sun, moon, light, and the discourses of the first, middle and last good as well. 그 설법을 디스코스라고 그래요. 디스코스. 디스코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랑한 것이 디스코스예요. 디스코스. 뭐 담론이라고 그러죠. 담론. 디스코스. 그 최후의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여덟 왕자가 있었으니 첫째 이름은 유이요. 둘째는 선이며 셋째 이름은 무량이요. 넷째 이름은 보이며 다섯째 이름은 중이요. 여섯째 이름은 제이며 일곱째 이름은 향이요. 여덟째 이름은 법이었으니 이 여덟 왕자는 위덕이 모두 차지하여 각각 사천하를 거리렀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왕자들이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 따라 삼박 삼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서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내어 항상 범행을 닦아. 범행이라는 건 이제 그 수도자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닦아 법사가 되었으며 천만억 부처님 계신 데서 이미 여러 가지 성근을 심었습니다. 이제 이걸 영어로 Before the last Buddha entered the Sangha. Sangha. There were eight princes. The first name is Sensei. 그 선이지, 선이. 선이. 선인데, 센스라고 해놨네. 선의. 좋은 뜻이란 얘기거든. 그 second name is good will이고, 그 다음에 third name is infinite will이고, and the fourth name is confidence고, the fourth is the treasure will이고, the fifth is adding will, the sixth is without doubt will, the seventh is echo will, the eighth is dharma will. The prince had all his virtues at his disposal, and each ruled the four heavens. However, when these princes heard the news that their father had gone home and obtained Anuttara Sambhasambha, they all left their position as kings and went home accordingly. With the will of Mahayana, always practicing their pure precepts, and becoming Dharma teacher, they planted all kinds of good conduct where the Buddha was. 이제 대승불교가 등장하는 거죠. 이때 1월 등명불께서 대승경을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었습니다. 무량의경. 무량의경.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실 바였습니다. 이 경을 다 설하신 뒤에는 곧 많은 대중 가운데에서 결과부자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과 마하 만수사 꽃을 내리어 부처님의 위와 대중들에게 흩뿌리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At this time, 1월 등명불과 스코어드 그레이 수드라 and its name was 무량의 수드라 무량의경이라고 그랬죠. It is the teaching of the Buddha, Bodhisattva. And it was the protection and the thought of the Buddha. Immediately after he had practiced it, he sat cross-legged. 결과부자를 cross-legged라고
close. In the midst of large crowd and entered in the samadhi of immeasurable pillar. And his body and mind didn't move. And Maha Mansusa flowers were scattered on the Buddha's head and the public. And wide world of the Buddha vibrated in the six ways.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디 깊은 산매에 들어갔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되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도 그냥 뒤틀리고 말이야. 그런 걸 하지 않았다. 조용히 있었다 그죠. 그때 해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여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등어 또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과 소왕 전륜 성왕 모든 대중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위했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이제 등장했죠. 예? 등장해서 그때 여러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만 8천 세기를 비추시니 부러워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이 지금 보는 여러 부처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그 설법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것을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monks, nuns, upasakas, upasika, sky, dragon, yacha, 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하라가, who were in the congregation at the time. congregation, 뭐였다, 뭐. 대집회를 갖다, congregation. did not seem to be human. They joined hands with joy and saw the Buddha with a single heart. 한 마음으로 말이죠. A single heart. At the time, Tathagata lit up the 18,000 worlds in the east. It is spiral and circular, not between his forehead. 미간 백호라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은 아십시오. 그때 모인 대중 가운데 20억 보살의 법을 드리려 하다가 이 광명이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두릅친 것을 보고 미중인을 얻었으며 이 광명이 비치는 인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마이트레야 보살은 좀 알아들으라 이거지. 마이트레야 knows among the masses gathered at that time. 2 billion 보디사트바스. 20억 보살이 참석했다 이거지. Trying to hear the Dharma. But when they saw this light illumination, illuminate the wide world of the Buddha, they gained an unprecedented experience and wanted to know the relation through which this light shines. 그때 이제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광으로 800 제자가 있었어요. 묘광 보살이. 제자가 800명이 있었고, 이때 1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연하여 대승경을 설하였으니 이름이 묘범연. 묘범연화경을 지금 설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지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보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시는 바입니다. 60소곱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니 모인 청중도 한 자리에서 60소곱 동안을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앉아 부처님의 말씀 듣기를 밥 먹는 순간처럼 생각하여 그 해중의 한 사람도 몸으로나 마음으로 게으름을 나는 이가 없었습니다. At the time there was a bodhisattva whose name was 묘광 and there were 800 disciples. At this time the Buddha of the sun, moon, light and light arose from the samadhi preached the great sutra in connection with 묘광 보디사트. Hence the name. 이제 묘범연화경이 되는 거예요. It is the teaching of the Bodhisattva and it is protected, contemplated by the Buddha. He didn't rise from his for 60 years and even the gathered audience spent 60 years in one place without being disturbed in body and mind. No one was lazy in heart. In heart. 1월 등명불께서 60소원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신 후
검천 마군 사문 바라문 하늘 사라 아스달에게 선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After preaching this sutra for 60 years, the Sermon and Light Buddha declared, spoke to 범천, 대먼, 사문, 브라민, heaven, human, and asuras. 여래가 이제 오늘 밤중에 마땅히 무여일관에 들리라. The Tathagata should enter 무여 니르바나 during the night. 돌아가신다 이거지.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덕장했는데 이럴 등문불께서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At the time there was a Bodhisattva whose name was 덕장 and the Buddha of the Sun Moon Buddha 이럴 등명불이죠. gave him prediction. He spoke to several monks.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리니 그 이름을 정신타타가타 아라하 삼막삼불타라 하리라. 이렇게 소개하시고 문득 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시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는 묘광보살이 또 묘범연왕액을 가지고 80소법을 다 차도록 사람을 이해하여 연설하였으니 이를 등명부는 여덟방자는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고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욱따라 산모리를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 여러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도를 이루었으니 맨 나중에 성불한 이름이 연등이었다. This 덕장 보디사트바 will in the future attain Buddhahood. He will give his name Split Datta Agoda Araha and Samdaksambuddha. After prediction, he suddenly entered Nirvana in the middle of the night. After the Buddha had passed away. Passed away. 라고 보디사트바 묘광 also took the 묘범 로터 수드라 and gave a speech. Their teacher and 묘광 보디사트바 edified them and strengthened the Anguttara 삼맥 삼부다. These princes made offerings to the countless billions of Buddhas and achieved all the Buddhas. 그러니까 이제 미륵 당지하라. 이시 묘광 보살이 기 인호와 아신시하며 구명보살은 여신시하니라. 미륵은 아십시오. 그때 이제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나의 몸이었고 구명보살은 바로 그대의 몸이었습니다.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에. Maitreya knows how could 묘광보디사트바 be a different person back then. It was my body and life Bodhisattva was yours. 과거 이제 인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서를 보니 그때의 근본과 다르지 아니함으로 생각한데 오늘날 여러께서도 마땅히 대승경을 살아시리니 그 이름이 묘범 연화경입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는 바일 것입니다. Now that I look at this auspicious book,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So I think today the Tathagata should also preach the Great Sutra. Its name is 묘범 로터 수트라. It is the Sadharma Pundarika Sutra. It is the teaching of the Bodhisattva. And it is Buddha protect and thinks.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에 대한 과거 이제 그 인연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이런 거하고 이제 문수보살, 미륵보살이 다 과거에 우리가 다 지금까지 들어온 바이다.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을 이제 묘범연화경을 또 설하실 것이다 하는 그까지 이제 지금 얘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7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